별이 빛나는 밤에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듣지만 유독 엄마가 하는 말은 대충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감기 들어 기노 챙겨가.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한번 먹어봐. 그럴 때마다 됐다고 괜찮다고 흘려듣고 마는데요. 그래놓곤 밖에 나가서 좀 차가워 보이시네요. 라거나 고생 안 해보셨나 봐요. 같이 나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 함부로 던진 말은 마음속 깊이 품어버려서 자주 아파합니다. 나를 오래 보아온 사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의 온기 있는 말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은 밤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to make you feel my love. 7월 23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로 듣고 왔습니다. 2957님께서 오늘 퇴근길에 비가 엄청 와서 다 젖었어요. 뽀송하게 씻고 별밤 출첵합니다. 오늘 정말 무섭게 와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죠. 서울에도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 9시 30분에 경남 양산과 김해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에 귀 기울이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비님, 강은비님께서도 비가 많이 와요. 선곡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기대할게요.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며칠 전부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별밤의 목요일 아주 특별한 손님 나오실 거예요. 아이유 씨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광고 듣고 빨리빨리 모셔볼 거고요. 아이유 씨를 향한 환영의 문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8001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나 미니 어플 다운받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무료로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어요. 또 유튜브 봉춘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댓글 참여도 무료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별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립니다. 데일리 립케어 비판톨에서 촉촉보습 립케어 세트, 집중이 필요한 순간 번쩍 스틱에서 맛있는 집중력 스틱, 피로회복제 구론산 바몬드에서 음료, 양재용 원장과 함께하는 마인드 카페에서 모바일 심리 상담권을 드립니다. 인삼과 홍삼에 대한 제품 연구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금산 국제 인삼종합 유통센터, 제약회사 기반의 휴원스 네이처를 비롯한 27개 기업이 국민 건강, 면역력 증진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금산 국제 인삼종합 유통센터 구매 문의 1855-0034. 교통도 스타. 보평역 200m,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예정. 생활도 스타. 단지 앞 성산초등학교와 경안천. 가치도 스타. 1963세대 36층 랜드마크 용인 보평역 스타일스 리버파크. 일반 분양 7월 모델하우스 오픈 031-332-0014 서희건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엄마, 엄마! 저 합격했어요! 잘됐네! 이번엔 긴장 안 했구나! 그게 다 엄마 덕인 거 알지? 그게 왜 엄마 덕이에요? 어머, 얘 좀 봐! 엄마가 면접 전에 안정액 챙겨줬잖아! 디데이 전 미리미리 안정이 필요할 때 안정액. 이젠 안정액으로 긴장하지 않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그냥 밴드 말고 하이밴드 주세요. 연고한 발라깨끗 물 안 들어가게끗 아이들도 하이, 어른들도 하이, 상처 치료엔 딱 하이, 상처 하이 하이밴드. 최대 10% 할인 챙겨. 10%나? 어떻게 그렇게 잘 챙겨?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비플, 비플, 비플 제로페이. 지금 바로 앱 다운받으세요. 비플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는 예산 소진 시까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별밤 청취자분들과 만날 때 이나 씨, 뭐 이나님도 좋고 이모, 고모 같은 가족 호칭이라면 뭐든 다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아마 이분이 절 부르는 이모라는 말 덕분에 애정이 생겨서일 겁니다. 포근한 호칭만큼이나 든든한 애정으로 별밤을 찾아와준 아이유 씨와 오늘 별밤 초대석 함께할게요.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이유입니다. 정말 다시는 카메라를 이쪽으로 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빨리 소개를 한 게 빨리 아이유 이 원샷을 잡고 싶어가지고. 아, 우리 아이유 씨 반편지 때는 한번 나와주셨고 진짜 의리 네. 아이유. 아이유, 별밤에 또 이모가 오셨는데 아, 제가 진짜. 또. 진짜 내가 자꾸 이러면 다시 자꾸 새로운 거 가가지고 계속 불러요. 부르기 위해서. 네, 새로운 거를 너를 부르기 위해 또 하나를 시작했어. 아, 진짜 별밤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징성의 끝이잖아요. 맞아요. 별밤은. 진짜 우리 순애부 분들 반드시 오늘 아이유도 듣고 계셔줄 것 같은데 아이유의 순애부. 바람입니다. 순애부. 예. 순애부. 순애부? 예. 아, 순애부라고. 순애부, 높은 분들. 아. 그래서 아이유의 의견 좀 이렇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별밤지기가 되면서 별밤 가족들 애칭이 부엉이에요. 네. 우리 부엉이 분들에게 카메라 딱 보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밤에도 계속 깨어 계셔가지고. 그러기도 들으시니까. 하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또 동물이라. 부엉이 분들. 처음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와. 이야, 진짜 무슨 연꽃 같네요. 연꽃 같다. 아니, 이게 좋은데요? 이제 점점 그 예전에는 지은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더 아이유, 아이유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었는데 허, 이제 이지은. 그런 느낌인가요? 와, 이 여인의 향기가 훨씬 나와요. 아니 요새. 참. 영화 촬영하시느라고 맞아요. 바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정신없이 좀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영화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상업 영화가. 근데 이제 엄청 뭐랄까? 정신이 없긴 한데 아주 규칙적인 생활이 보장된 네.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비슷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정신없이 규칙적인 거. 그게 최고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안정성 있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요걸 네. 요즘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라서 오. 좋더라고요. 그렇게 못 이기는 저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그 요새 잠 좀 자요? 잘 때도 있고 잘 못 잘 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래도 규칙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오늘 진짜 엄청나게 우리 부엉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앉을 데도 없어서 허공에서 네. 이렇게 날고 계시거든요. 앉을 그 가지가 다 찼어요. 가지. 네. 2366님, 지은아 어서 와. 반가워요. 4280님, 우리 아가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8202님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으악, 어떡해. 살아있는 아이유다. 으악. 생물이에요. 네, 숨 쉬고 계시고요. 네. 박중훈님, 이나 DJ님과 지은 누나라니요. 엄청 설레네요. 어머, 지은 누나래. 이제 대부분 다. 그렇구나. 누나예요, 언니, 누나. 다 조카 취급하고 이랬던 때라만 자꾸 기억나서. 마지막 문자. 9697님께서 과제하며 별밤 듣는 고등학생인데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지은 언니가 나오신다는 소식에 두근두근 지은 언니 오늘도 사랑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지은 언니.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아, 하긴 내가 언제부터 그치 이제 아이유도 이제 너무 많이 컸지 생각한 건 이제 어린 가수분들이 아이유 씨 얘기를 이렇게 하면 조금 막 경외심을 느끼면서 얘기하면 하면 아 이제 그런 존재구나. 제가 올해 그쵸 이제 13년 차가 벌써 헐. 됐고 28살이고 아. 뭔가 더 이상 이제 어린 축이 전혀 아닌 뭘 어떤 기준으로 봐도 네. 이제 어엿한.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효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제 정말 아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아, 제가 이모께서 제가 오늘 온다고 이렇게 대단한 아니 저 이제 아이유보다 커. 이거 정말 콘서트 할 때도 받기 힘든 사이즈의 꽃다발을 아이유 곱하기 3 이거 어떻게 거의 꽃나무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니 이게 제가 제 단골 꽃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아이유 씨한테 이제 선물할 꽃이라고 했더니 네. 제 가격보다 너무 크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거 꼭 인나 씨랑 나눠가지세요. 그래야 같은 그럴게요. 그 아파트 사시니까. 네, 이거 꼭 나눠가지게요. 아니, 너무 커서 꼭 매니저님 집까지 꼭 좀 들어다 드려요. 향긋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요새 막 약간
작사가로서도 네. 6월에는 재하 씨의 그리디. 네, 그리디라는 곡을. 네. 이 곡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작업했던 곡인데요. 그때 작업하면서 이나이모 작업실에 한번 제가 놀러 가가지고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재하 언니 곡을 맞아.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주제가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제가 제 곡 말고 외부 작업을 하는 작사 초 그 뭐랄까 신인 작사가로서의 그런 고민들을 이모께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적극 추천을 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특히 아이유 씨는 엄청 좀 간접 자유를 네, 네.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주제가 많아지고 그쵸. 뭔가 이게 꼭 제 목소리로 불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상상하면서 남이 돼서 또 쓸 수 있고 네. 정말 더 자유로운 소설을 쓸 수 있고 이런 게 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뭐랄까?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고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체질이에요. 그 지금 왜 그럴 때가 있어요. 남의 작품을 보면 거기에 그 과즙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한창 한창인가요? 한창 제철을 제철 이게 그러니까 좀 한동안 그러니까 꽤 갈 거예요, 이게. 근데 스스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과즙이? 지금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작사니까. 이야, 좋다. 그리고 아무튼 팬분들 입장에서도 작사가 아이유가 일하는 거에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네. 네.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유 팬분들은 연기해, 노래해, 작사해, 별밤 나와.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공연도 못하고. 그쵸. 여기서 또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공연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너무 나쁜 소식이. 아니, 근데 많이들 이렇게 팬분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년 또 공연을 했기 때문에. 맞아. 처음이에요. 저도 공연 시작한 이후에 안 하고 지나가는. 근데 미리 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공연을 안 하는 대신에 또 네. 뭔가 더 그쵸. 네, 다채로운 뭐 준비를 하겠죠. 하긴. 왜냐면 요새 너튜브 네네. 저 그렇게 활발히 재밌게 하실 줄 몰랐어요. 재밌어요. 그 집콕 시그널 맞아요. 이런 것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 기획 중인 그 아이템 중에 네. 이모 한번 모시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뭐 그러면 뭐 하다가도 가야죠. 그래서 뭔가 저의 제 뭔가 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나와주시면 그냥. 여기서 제가 섭외를. 저한테 보이즈는 목줄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작사하면 딱 하면 들어. 이게 제가 네, 막 네 발로 이제 제가 뛰어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렇게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봐요 7467님께서 언니 이럴 수가. 그렇지만 4258님께서는 또 공연 대신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제가 놀지 않을 거예요. 공연을 안 하는 대신에 또 여러분께 또 뭔가 더 보여드릴 맞아. 재밌는 거를 제가 또 곡을 하나 써도 쓰고 뭘 해도 할 거니까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네네네. 그럴 성격이죠. 오히려 마세요. 정말 더 이득을 보실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아이유 씨 요즘 영화 촬영하고 좀 그러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법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계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 텐데요. 제가 좀 이 친구 보소? 가사 보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아이유의 마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이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종교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외식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은 기본입니다.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식사 중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잠시만 불편함을 참아주세요. MBC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누구지? 아 좋아요 이런 아, 이건 이런 그 좀 침입 자주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떤 이거 분이세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였어요. 아 이원석 선배님이시구나. 또 인사라도 한마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 이모랑 같이 하고 계시는 네. 그 저거 있잖아요. 고막메이트. 고막메이트. 네. 그 가끔 제가 또 항상 보고 있다고는 말 안 하고 솔직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고 아주 유익해가지고. 감사해요. 아, 너무 귀엽게 누구지?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특별한 손님 아이유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거밖에 안 됐나요? 별밤 맡은 지 70일이 넘었는데. 별밤 부심을 네. 거의 70년 진행한 사람만 부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벌써 70일이나 되셨구나. 아 그래요? 저는 한 2년 된 느낌이에요. 아 정말요? 오,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 5월 그렇구나. 11일에 첫 방을. 그랬군요. 어쨌든 그 자부심으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나도 아이유 씨가 자랑스럽다고 할 거죠. 진짜 이제 내 스스로 자부심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나저나 김정은님께서 저 중학생 시절 박경림 씨가 별밤 진행하실 때 아이유 씨 고정 게스트 하시는 거 세상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전 그 반편지 PD님이 이때 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고정 게스트였던 별밤. 10년이 넘은 거죠. 바로 그 자료 지금 같이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목소리 똑같다. 이제 누구랑 떡볶이 먹으러 가고 누구랑 숙제하고 누구랑 주말에 놀죠? 열심히 한다. 아, 친구한테 생긴 애인이 미치는 영향도 가지각색인 세대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1030 상담소. 어머나. 진짜 추억이다. 근데 진짜 아까 들어보니까 내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가 네. 싫은 이유, 좋은 네. 이유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10대 때는 정말 뭔가 뺏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무조건 친구나, 주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언니나 또 애인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다 안 어울린다 그래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별로 안 돼. 별로인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하다고. 질투쟁이네, 질투쟁. 네. 아, 이상한데요, 뭔가? 아니, 저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박성현 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전에 지금 목소리 똑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큰 거 아세요? 이거 다 이 코너에 이 킬포는요. 네. 다 너무 목소리가 다르고 왜냐면 그러니까 긴장을 할수록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네. 목소리가 이걸로 제일 숭한 목소리를 내셨던 네. 분이 유희열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예전에 DJ 하실 때 예, 그때도 그렇고 아무튼 목소리 정재형 씨도 완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거의 스머프 목소리들 다 나는데 이게 아이유 씨의 한결 같으면 어느 정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들어도 정말 똑같아요 목소리가. 저는 완전 다를 거거든요. 와 진짜 너무 부러워. 어떻게 이렇게 한결 같아? 저 약간 노래 나가는 동안 어떻게 너는 그 사담이었으니까 너라고 지칭했어요. 어떻게 너는 지금 이 정도 아이유인데도 옛날이랑 이렇게 한결같은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류정빈님 웃는 것도 여전해. 맞아. 약간 바람 빠지듯이 웃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신기하다. 제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재훈님께서 아이유 라떼 자료 나왔다. 세상 아이유가 이렇게 라떼 자료라니. 이거 저는 거의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와, 김한결님도 화가 좀 나셨어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언니는 왜 그대로야? 나만 나이 먹나 봐 하셨어요. 아 진짜 놀랍네요. 저는 이 목소리와 말투의 변화가 없는 건 네. 진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뭐 진짜 하나를 또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10대였는데 네. 상담소 코너를 맡았어요. 네. 그때 제가 그 반편지 그때 나갔을 때도 네. 잠깐 지나듯이 얘기했었지만 너무 그 전투력이 그 불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라도 제가 해야 네. 얼굴을 알리고 목소리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방송이 전혀 없었고 라디오 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제가 10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적이니까 뭐 그렇게 쓰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피디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작가님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저 고정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진짜 감사하게 저를 이제 막 이렇게 기용을 해주신 거죠. 기용. 근데 이 상담소에 들어간 거는 사실 진짜 좀 너무 고마운 감사한 일인 게 정말 제가 무슨 말을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말 좀 하지 말아요. 스스로에게 사과해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저를 그냥 예쁘게 봐주셔서 거기 코너에 저를 끼워주신 거예요. 상담소에. 세상에. 그래서 열심히 했죠. 정말. 어머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근데도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이 과욕이 있으면 목소리가 막 너무 또 귀척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어색하게 그때도 뭔가 반쯤은 크게 이제 개념치 않겠다라는 듯한 좀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랬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유 씨 기본 질감인가 봐요. 제 딴에는 되게 그때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별 차이가 없네요. 아, 진짜 매력적이야. 그래서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1030 상담소였고 지금 2040 네. 상담소라고 해서 아이유 씨가 20대를 대표해서 좀 고민 상담 네.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요거 한번 6페이지에 네. 아, 아니군요. 저도 진짜 정신이 아,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사석인지 방송인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는 텍스트를 넘길 뻔했는데 네. 방송 듣고 있는 지금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이나 무료인 미니 또 동영상 사이트 봉춘라디오 댓글로 부엉이들 실시간 고민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사소하고 이상하고 하찮은 고민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름 원피스 도트무늬 살까 뭐 스트라이프 살까 뭐 이런 거나 뭐 무거운 고민이면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기다리는 동안 SNS로 먼저 받아본 고민들을 좀 만나볼게요. 네. 어디 봅시다. 자, 요 오모0182님. 저는 제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친구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제 얘기를 꺼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좀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주변에서 섭섭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 뭔가 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하나? 라고 주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을 저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제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닌 모습으로 노력을 하는 거는 그 이해해주는 친구들은 남더라고요. 맞아요. 시간, 그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빨리 친하다라는 표현을 막 서로 막 스킨십하고 정신적으로 막 살을 비비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그렇게 하면 조금 그게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좀 아이유 씨는 좀 후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오모님은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보다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아이유 씨처럼 네. 그냥 나랑 잘 맞는 친구가 나타날 때까지 굳이 그렇게 뭐 쓸 필요는 없다. 그거가 너무 아니야. 외로우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빨리 어떻게 아이유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2040 상담 소장인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네. 아, 사퇴해야 되나 어떻게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무님이 어떤 유형의 그건지 잘 모르니까 인간인지 잘 맞아.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좀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좀 하고 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고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편이긴 했거든요. 그건 그랬어요. 네. 그러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금 생기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진심은 진심이거든요. 네.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뿐이지.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주는 사람은 진심인 거 알아주고 옆에 맞아.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면. 저는 진짜 잘 들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잘 들어주면은 또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이 말하고 많이 들어주고 이게 딱 맞는 궁합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속 얘기라는 걸 반드시 꺼내야지만 내 뭔가 어떤 진정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고 속 얘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떤 속도가 좀 다를 필요하죠. 보면. 네네. 이거 이 질문 보내주신 분은 아마 아이유 씨와 저 또는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도호님이 네. 네. 졸린데 자기 싫은 마음 두 분도 아시죠? 그럴 때 잘까요 말까요? 이런 마음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어제도 그랬고 뭐 매일 그래요. 그 잘까 말까. 아니 졸린데 자기 싫은 날이 생겨요 요새?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졸린데 자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는 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그런 날이 더 많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잠이 조금 온다 싶을 때는 왜 딴 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맵기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 걸. 그럼 이분 이도우님은 졸린데 자기 싫어. 그러면은 그럴 때 자요 말아요? 자지 마요. 그 뭐예요? 그 뭐든 해요? 네, 뭐라도 인터넷이라도 뭐 TV를 보는 거라도 네. 그 끝내기 싫은 하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끝내기 싫은 하루에는 이유가 있다. 네. 충분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그 하루에 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거 전 그런 날 좋아요. 좋은 답이었어요. 아이유스러워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스마일5812님. 네. 이번 주에 딸이 집에 내려온다는데 뭘 먹고 싶냐고 물으니 아무거나 라고 합니다. 딸이 뭐든 잘 먹긴 하는데 이럴 때 아무거나는 뭘까요?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먹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집에 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엄마 얼굴 보는 거, 아빠 얼굴 보는 거가 더 의미를 두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거나라고 할 때 있는데 네. 그냥 저는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보는 게 더 중요할 때? 아이 씨도 이제 집에 갈 때 그럼 네. 이런 편이에요? 뭐 딱 콕 집지 않고 그냥? 네, 왜냐면 저희 엄마는 워낙 요리를 잘하시고 저희 아빠도 요리를 잘하시고 해서 뭘 주셔도 맛있고 그 케이스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뭘 해도 맛있을까? 만약에 좀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요리를 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때로 정말 곤란하지만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만 맛있다 했다면 네네. 김치찌개!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맛있어서 이런 답이 나왔을 거다. 네. 안효섭님은요 이런 답을 주셨어요. 아무거나는 소고기란 뜻이라고. 와,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진짜요? 네. 아무거나는 소고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죠 그게? 그러니까 소고기를 뭐 특히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소고기는 그냥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항상. 네, 네. 그게 무슨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소고기는 항상 소고기 맛이 나니까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일단 적고 뭔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영양가도 높고 네네 손님 입장에서 아무거나는 소고기다 이거는 뭐 틀릴 확률이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오묘한 세상 속으로 홀려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여기서 아이유 씨의 추천곡을 듣고 2040 네. 상담소 부엉이들의 실시간 고민 더 받아볼 텐데요. 어떤 추천곡이죠? 그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추천곡을 다른 곡을 했다가 바꿨는데 오늘 나온 곡이더라고요. 듣고 너무 좋아서 네. 이하이 씨의 네. 홀로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어서. 근데 이게 그 바버레츠의 안신혜 네네. 선배님 씨가 네네. 안신혜 씨가 작사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어. 근데 첫 두 줄에서 네. 좋다. 그냥 멜로디, 가사, 보컬 끝났다. 첫 두 줄이 저는 제일 마음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또 좋은 가사가 있을 때 이모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또 오늘 추천곡으로 한번 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아이유 픽입니다. 이하이의 홀로.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워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 One day it will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쟤보다 내가 나보다 쟤가 난 게 중요한가요? 수많은 나를 괴로워하다 이제 좀 알겠어요.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에 난 너무 소중해요. 들여다봐요 맘속에 맨날 그대로 괜찮아요. It's gonna stop. 있어도 외로운 뻔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이하이의 홀로 듣고 오셨고요. 네. 아, 지금 시간을 보고 저는 또 경악을 하지 못하겠는데 빨리 우리 부엉이들 고민 사연으로 네.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Yep. 10년 만에 열린 상담소인이만큼 좋습니다. 또 동영상 사이트 댓글로 온 질문인데 이애옹님이 아이디인가 봐. 애옹. 애옹. 언니가 21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21살인 지금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1살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있어요? 저 진짜 저는 이모 있으세요? 저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있다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40 넘으면서 20대 때 제대로 된 식사를 꼬박꼬박 먹이고 싶다 나에게. 너무 안 좋게 먹어버릇해서 네. 정말 쓰레기 식단 20, 30대 점철돼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몸으로 타격이 오니까 그게 제일 후회가 좀 되긴 했어요. 저는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을 그치. 제대로 규칙적으로 시작해놓는 거. 맞아. 이제 나중에 가서 하려면은 힘들어. 요새 좀 하세요? 요새 운동 하고 있는데. 뭐 해요? 헬스? 예, 뭐 PT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유산소도 계속 하고. 유산소예요? 네.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 힘들어요. 아, 네. 저
지금 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딱 힘들죠. 어릴 때부터 운동이 규칙적으로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체력적으로. 모든 건 체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모가 거.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체력이에요. 진짜 모든 거. 지금 애옹님 제발 명심해 주세요.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체력을. 여기 저기 혜인님께서는요.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되게 은근히 너무 흔한 고민인데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거 아이유씨야말로 꽤 어떠려나? 많으려나?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자유가 있는 저는 편이려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래의 나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유 씨는 이제 어느 정도 일들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 하나씩 이렇게 탁 할 때마다 정말 남들보다 100배의 기쁨을 선사해요. 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일단 하고 하면서 네. 내가 미래에는 진짜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지금 열심히 살자. 네. 이 마음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7762님. 내일 출근길에 아아를 마실까요? 아바라를 마실까요? 매일 하는 출근길에 매일 하는 고민이에요. 아이스 바나나 라떼? 바닐라 라떼겠지. 아, 잠시만요. 아니, 좀 너무 심한데요, 아이유씨. 오히려, 나이가 이거 바나나 라떼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이스 바나나 라떼고요. 혹시 듣고 계시는 이제 카페 점주분들께서는 아이스 바나나 라떼를 무슨 일이야? 준비해 주시기를. 바나나 라떼라니. 그러면은 내일은 아이스 바나나 라떼를 마실까요? 네, 아이스 바나나 라떼로 그러면 내일은 하시는 걸로. 아니, 진짜로 솔직히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네. 제가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보통 뭐 마셔요? 아이유 씨는? 저는 카페를 잘 안 가고요, 일단. 커피 잘 안 드시죠? 네, 그러니까 카페 자체를 잘 안 가고 가면 그치? 요새는 팥빙수 철이기 때문에 단 거 이런 거 먹고 네. 그렇다. 이거를 스스로 주문할 일이 없었겠구나. 네. 내일 아이스 바나나 라떼 바나나 라떼 난리 났겠다 또. 6258님께서 지은님 저 지금 야근 중인데 외근 나가신 사장님이 사무실로 복귀하는데요. 아마도 회식하자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도망갈까요? 기다려서 아니면 성실한 직원으로 점수를 딸까요? 현실적인 문제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 회식을 한다고요? 합니다. 진짜요? 오히려 더 이 사장님은요 지금 일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가 구원투수 같은 기분으로 오는 거야. 내가 직원들 위해서 밥 한 끼 소고기를 사줘야겠어.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도망가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도망가시는 게 생각해도 세 번 생각했어요. 네네. 예, 도망가는 맞고 아이유의 직감을 믿는 게 좋아요. 네, 통찰력이 도망가시는 게. 있는 친구라. 이거 오늘 뭐 회식 한번 한다고 해서 네. 뭐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없어요. 같고. 네. 없고 게다가 뭐가 더 추가되냐면 역시 이렇게 늘 기뻐하는구만. 내가 항상 야식을 회식으로 쏴야겠어. 그럴 수 있지. 그러네요. 이거는 저도 좀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4988님 질문이 김이는 아이유 언제 또 봅니까 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럼 이제 아이유 씨가 네, 저희 초대를 하면은 네. 그 너튜브 직콕 시그널로 네.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아유, 제가 편하신 날만 말씀해 주시면 저 그 전날부터 앞에 이제 텐트 치고 있을게요. 자, 오늘 질문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절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각에 싸도 좋아. 홍현이 홍윤아 심진아도 반한 순금 이벤트 8월 31일까지 참여하세요. 차도르니 차돌.
안녕하세요. 송두순입니다. 포천 성우 가구 거리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포천 성우 가구 거리. 생활 가구는 물론 혼수용 가구에서 학생용 가구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유통마진을 쏙 뺀 합리적 가격. 가구의 모든 것. 포천 성우 가구 거리.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키고 싶은 태도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고 평범한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보통의 언어들. 저 김이나가 찾아낸 보통의 언어들을 만나보세요. 김이나 산문집 보통의 언어들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자, 오늘 별밤 초대석 아이유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시간은 아이유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인사 방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잘하시군요. 아, 근데 정말 이게 아이유 씨가 라디오 한번 나와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이동이나 이게 문제 아니라 네. 그동안 거절하셨을 수많은 부탁들의 어떤 마음인지 진짜 저도 아는데 아이유 씨면 어떻겠어요? 사실 저는 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네. 이제 그건 이제 저희 매니저분들의 그런데 저는 네. 전혀 그냥 불러주실 때마다 그냥 좋아요. 아, 재밌고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예원님께서 저는 지금 중학생인데 이 순간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아이유님 보고 저 2020년 별밤 아이유 나온 방송 들었어요. 해야겠어요. 그때까지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네. 여기 별밤 지키시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만수무강할게요. 여기 이 아이디와 함께 읽어주세요. 네, 미래보다 밝은 지은 언니 후광님께서 언니 진짜 예뻐요. 반가웠어요. 하셨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김하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분 조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힘든 고3 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고3이시구나. 네. 파이팅. 파이팅이고요. 이제 2부 끝곡을 아이유 씨의 두 번째 추천곡으로 들을 텐데 어떤? 네. 저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션 분인데 달인 씨의 네. 스튜드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오호. 이 곡도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곡뿐만 아니고 달인 씨의 모든 곡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나 이모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많은 가사들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잘 낯선 노래인데 덕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너무 아쉽다. 여기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부엉이님들 또 놀러 올게요. 그때까지 이나 이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즐거운 밤 보내시길. 또 봬요. 네, 오늘 아이유 씨 너무 감사했고요. 2부 끝곡으로 아이유 씨의 두 번째 추천곡 달인의 스튜드 듣겠습니다. 감사했고 또 봬요. 하얀 손목에 핀 라일락은 밤새 두근거리고 손톱같이 둥그런 게